개그우먼 박지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그우먼 박지선이 오후 1시 44분쯤 모친과 함께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박지선은 평소 알턴 질환으로 치료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어머니 역시 서울에 올라와 딸과 함께 지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지선의 아버지가 신고했으며 경찰 출동 당시 두 사람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현재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당초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했지만 타살 가능성이 낮고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집안에서 박지선 어머니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성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그우먼 박지선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평소 앓았던 질병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지선은 최근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작은 수술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1월은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과거 한 인터뷰에 따르면 박지선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피부과에서 여드름 진단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피부를 벗겨내는 시술을 하자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프고 붓고 진물이 나서 휴학을 할 지경이었다며 외관상으로는 좋아졌지만 그때 이후로는 스킨로션도 못 바른다고 털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지선은 햇빛 알레르기 등 피부질환으로 고통받았던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지선은 생전 햇빛 알레르기 등 피부 질환으로 얼굴 분장, 과한 화장 등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박지선의 부모님은 한 방송에 출연해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피부 질환 때문에 화장과 분장을 하지 못했던 박지선은 더 많은 개그를 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밝히며 프로다운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의 부친이 남겼던 지식인 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박지선의 죽음에 많은 네티즌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딸을 아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지난 2008년 박지선 부친은 네이버 지식인의 박지선 진짜 여자예요? 저는 남자 같아요. 라는 글을 남긴 작성자의 글을 보고 손수 답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지선 부친은 박지선이 태어난 연도와 시간, 졸업한 학교 등을 나열하며 근한 학원 한 번, 과외 한 번 받지 않고도 늘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철두철미한 예습, 복습과 성실한 학교 생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학교 때 그룹 과제의 발표를 도맡아서 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까를 연구하며 발표했다. 지선이는 남이 안 가진 끼를 가지고 있다고 교수님께서 은근히 개그맨의 길을 부추기신 건 아닌가 싶다며 박지선은 사인도 없다. 사인을 연습할 만큼 자신을 내세울 준비를 하지 않았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자신을 내세우는 박지선이 아니다. 박지선은 그런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지선 부친은 박지선은 개그맨 선후배 사이에서도 좋게 평가받고 있을 것이다. 내가 아는 박지선은 속이 깊고 겸손하고 남을 많이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딸 박지선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그렇게 아픔을 겪고도 좋은 대학교를 갔던 것처럼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고 해도 박지선은 헤쳐나가리라 본다며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그의 다큐멘터리 속 발언에 시선에도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지식채널 2에서 공개됐던 박지선 다큐멘터리 사랑의 지선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지선은 다음 생에 누구로 태어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님 속을 썩인 적 없었던 딸이자 모범생이었던 박지선은 학창시절 내내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는 대학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대학교에 입학 후 단짝 친구랑 4년 내내 똑같은 시간표를 짰다는 그는 친구를 따라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 박지선은 진정 원했던 개그맨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데뷔 후 악플에 대해 박지선은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 없다.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긴 얼굴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10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당시 포토제닉상을 수상한 그는 나는 앞으로 어떤 시술도
성형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개그우먼 박지선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라디오 부스를 떠난 안영미의 추후 출연 여부가 미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일 오후 MBC 측은 안영미가 고 박지선의 비보를 듣고 라디오 진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MBC 측은 MBC FM4U 2시의 데이트 뮤직 안영미입니다를 진행 중인 안영미의 추후 방송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 측은 추후 방송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안영미는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동료 개그우먼 박지선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안영미는 네? 네? 라고 되물은 뒤 급하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안영미의 빈자리는 송진우가 대신 채웠고 뮤지와 송진우가 끝까지 라디오 진행을 마쳤습니다. 개그우먼 안영미와 박지선은 모두 KBS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KBS의 개그 콘서트의 전성기 시절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여성 개그맨들입니다. 박지선의 사망이 확인된 후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지자 박정민, 박보영, 송은일, 박성광, 김민경 등 동료 연예인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박정민이 가장 먼저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박지선과 절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고인과 고인 모친의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배우 박보영, 개그우먼 송은희, 개그맨 박성광, 유민상, 강재준, 이은영, 김신영 등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고인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박지선의 덕분에 챌린지를 올린 배우 이윤지 인스타그램 계정에 네티즌들이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 백진이, 가수 신지, 현진영, 슈퍼주니어 이택, 샤이니키, 2PM 준호, 대가연, 가희, 방송인 홍석천, 허지웅, 하리수, 장성규, 신정한 등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온라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박지선 씨는 유족의 뜻에 따라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성 메모가 발견된 점 등으로 보어 범죄 혐의 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자택에서 발견된 박 씨 모친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박 씨가 앓던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친은 박 씨가 평소 질환 때문에 힘들어했으며 박 씨를 혼자 보낼 수 없어 함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는 노트 1장 분량이었으며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향년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개그우먼 박지선의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오빠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박지선은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뛰어난 입담과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KBS의 개그 콘서트 제2의 전성기를 이끈 주역이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박지선은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수재로 개그우먼에 합격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박지선은 데뷔하자마자 KBS 방송연예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2008년 우수상, 2010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개그우먼 중 한 명으로 손꼽혔습니다. 2012년에는 SBS 연예대상 러브 FM 부문 라디오 DJ상을 수상하는 등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누리꾼들은 긍정적이고 똑똑하게 해낼 개그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줘서 감사했습니다. 유독 박지선 씨가 하늘나라로 간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먹먹하네요. 타인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항상 남에게 웃음을 주시는 모습에 즐거웠습니다. 그곳에선 행복하시길, 지선아 사랑해 천국으로 갔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지선과 어머니의 발인은 오는 5일 오전 7시입니다. 장지는 벽제승화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